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못나고 나이 많은 남편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해. 나중에 늙어서 힘없다고 버리지 말아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단체 사진 여기서 아이와 지윤이가 지금 저쪽에 있긴 하지만 한번 사진 네 찍어주시고 저희 여기 한번 가주시고 관객님들 다 같이 한번 이현이 지윤이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별이 빛나는 밤을 들려주실 곡을 알고 있어요. 이번만큼은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인공왕 수술을 받는 많은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별이라고 생각하는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마분 부모님들 포함해서 답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다 다가왔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뭐 다 좋으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이 책 파스에 드러머가 희민씨 드럼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아 휘인 씨가 생일날 소고기 선물을 사줬다며. 와~ 네네. 근데 뭐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뭐라 그럴까 갑자기 가끔 이제 제가 공연 자리에 문자도 드리고 하는데 제 생일날 뭐가 이렇게 내가 그만큼 좋았다고 그게 뭐가 왔는데 선물이 와가지고 봤더니 고기 이런 거 네 세트가 와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셨구나. 자 이제 탑승 하셨으니까 아, 네. 네. 어 이제 탑승 하셨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 저희는 영원한 탑승자죠. 네. 100명 저희가 함께 친하게 함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네 번째예요. 네, 제 생일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귀엽다. 이제 마지막 자유분 한 마디씩 화사 씨부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같이 콜라보 무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진행이 좀 두서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곡으로 러브레인이라는 노래를 노래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가 스며져 온 내 맘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연 메시지가 담긴 특별한 영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구성은 없었죠. 전 지금까지